축복 4차로 돌입니다. 블록차 달립니다. 달리다가 어떤 사고 날까요? 저 앞에 황색 전멸 교차로네요. 삼거리인데, 오, 이런. 와, 거기를 그렇게 튀어나오나요? 제한속도 60. 아, 이 트럭이 너무 심하네요. 이번 사고, 블록차에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백대영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백대영 2%.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 있다가 98%입니다. 마음은 백대영이고 싶죠. 아니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저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마음은 백대영이에요. 하지만 이곳은 무슨 신호죠? 황색 전멸입니다. 만약에 내가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좌회전 들어갔다 그러면 그럴 때 백대영이에요. 근데 지금은 황색 전멸입니다. 황색 전멸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엇에? 이 트럭처럼 이렇게 들어온 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모든 차들이 다 법규를 지키고 양보하고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차들이 가끔 있어요. 저런 차 만나면 사고 나는 거예요. 다른 차들을 믿지 마세요. 마음은 백대영이고 싶은데요. 법원에 가면 아니 뭐 황색 전멸등인데 좀 조심하지 그랬어요. 혹시 어떤 차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비를 했었어야죠.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뭐죠? 일단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속도 줄이면서 이상한 차가 보이면 빵! 근데 그 차가 계속 들어오면 꾹! 속도 줄인 상태에서 브레이크 꾹! 더 밟고요. 그 차가 멈추면은 나를 보고 멈추는 거라. 그럼 다시 쭉 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사고 블박차에게도 20%? 네. 적게 보면 10%. 10에서 20% 정도는 블박차에게도 과실 있어 보입니다. 마음은 백대영이지만.